열왕열왕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체육부장 땡땡땡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지난 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언급했죠. 이 전 대표는 이문열 작가가 그려냈던 시골학급 모습이 최근 국민의힘 모습과 닿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엄석대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엄석대 권력이라. 그런데 엄석대가 누구인지 적시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틀 전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무렵에 엄석대에 비유를 하냐라고 비판했고 이 전 대표는 저는 책 이야기만 했는데 홍 시장님도 엄석대에서 누군가를 연상하셨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홍 시장님에게서 체육부장을 떠올리는 것도 존중받아야 될 자유라고 받아쳤습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 이 소설 내용은 체육부장 같은 경우에 엄석대를 처음에는 굉장히 떠받드는 최측근이었다가 나중에는 엄석대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앞장서는 인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은 윤 대통령을 떠받드는 홍 시장이 나중에 윤 대통령 힘이 빠지면 공격하는데 앞장설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겁니다. 홍 시장은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의 치기에는 대꾸 안 한다. 요설 쏟아내는 그 입 내년에 어찌 되나 보자고 했고 이 전 대표는 먼저 도발하시고 나서 반박하니까 나이 얘기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두 글자로 줄여서 생각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궁금한 내용이 많네요. 여기서 말하는 두 글자는 도대체 뭡니까? 네, 꼰대로 추정됩니다. 꼰대, 그렇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계속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전 대표가 출마를 한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선거운동을 위해 오늘도 마산을 찾았는데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됐던 것이 4.19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시절의 독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마산이 그때 3.15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쟁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김주열 열사를 기리면서 민주화의 성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출간하는 책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 윤핵관을 겨냥해 망국신, 즉 나라를 망치는 신화라고 했는데요. 친윤계와 이 전 대표의 갈등은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첩자 칠적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얼굴이 지금 보이는데 네. 두 사람이 왜 첩자의 이름을 올린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개딸 강성 지지층이 유포하고 있는 포스터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수박은 그러니까 겉은 민주당 로고인 푸른색, 속은 국민의힘 로고인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여기서 국짐은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으로 비하하는 말인데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 일곤병이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으니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강병원, 이원욱, 윤영찬, 김종민, 이상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SNS에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뤄졌는데 이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왜 이 첩자 칠적에 이름을 올렸는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맞붙었었고 2021년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쟁했죠.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자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배후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있다고 보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첩자 칠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 정권이 던진 미끼에 지지층이 넘어간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의 근간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나서서 자중질환의 우려를 나타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로 불거진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